그냥 영화식으로 할게요. 프레임업 법칙, 프레임업 공식, 프레임업 법칙 이렇게 하는데 새 책에는 크라메르 이렇게 돼 있죠. 새 책에는 크라메르 돼 있죠. 우리 예전 책에는 크레머로 돼 있나? 크레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개정하면서 개정하면서 크라메르로 바꿨는데. 아니 그냥 영어로 돼 있어. 예? 영어로. 아 그냥 영어로 돼 있어.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거 그 할 때 네, 그 이번에 이제 개정하면서 그거 막 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커가지고. 자, 요 크레머 법칙 앞에서 이제 했으니까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는 여기 숫자 3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리고 위에도 3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 귀찮아. 네. 자, y도 분모는 생략할게요. 네, 똑같은 거니까. 네, 분자만 할게요. 분자가 3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셋도 마찬가지인데 Z는 똑같이 이거고 분자가 3,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바꾸라고? X 구할 때는 어디? 첫 번째 세로에 그죠? 저기에 뭐? 40 4, 10, 5 그리고 Y 구할 때는 두 번째 세로에 4, 15. 그다음에 Z 구할 때는 세 번째 세로에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라 그랬지? 네. 예. 2 곱하기 2대랑 똑같아? 그냥 그 줄에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이제 요거 크기 계산만 하면 돼요. 요 크기 계산. 예. 요 크기 계산할 건데 이 크기 계산하는 게 조금 예,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 이거 이제 좀 풀었으면 3 곱하기 그리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2 1 마이너스 3. 다시 쓸게요. 좀 당겨서 쓴다고 생각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2 곱하기 2 2 1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는 좀 보이나? 네. 어떻게 되냐면 딴 거 아니고 요거 요게 1의 1열이잖아? 네. 가로 첫 번째 세로 첫 번째인데 요거랑 안 겹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요게 1의 2열이니까 요거랑 안 겹치는 거 되나? 그리고 요게 1의 3열이니까 요거랑 안 겹치는 거 돼요? 이해 되나?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2 곱하기 2에서 계산한 거잖아요. 네, 절대 곱치한 거 2 곱하기 2.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돼요. 요렇게 하는데 여기에 뭐가 조금 다르냐면 부호가 있는데
다른 거 없고 요 가운데 요 이 앞에는 이제 빼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나머지는 다 더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딴 거 없고 3 곱하기 요거 4 빼기 6 이렇게 되겠네. 네. 엇갈렸을 때는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1 되나? 두 개 대각선 뽑혀서 빼는 거.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이게 30 그리고 이게 20 그리고 이게 플러스 5 플러스 5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거 얼마지? 55 5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분모가 55 나왔어. 네? 이 세 군데 다 55겠지? 그래서 얘도 55, 얘도 55, 얘도 55. 이제 분자 구하면 돼요. 분자를 똑같이 똑같이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4 곱하기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세로로 해볼게요. 4에 요거랑 안 겹치는 거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이번에는 좀 세로로 할게요. 이번에 10 갈게요. 10 곱하기 이거랑 안 겹치는 거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그리고 5랑 안 겹치는 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나? 그리고 여기서 얘만 마이너스 되나? 네. 이해가요 지금? 네. 요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 이제 암산을 합시다. 요것만 계산하면 4의 2, 3은 6이니까 얼마? 10.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암산도 못하는 게 두 개 뽑혀서 빼면 되잖아. 그 이것도 안 돼? 마이너스 뭐? 5 5? 11 마이너스 얼마라고? 아 마이너스 아이씨 진짜 아 마이너스 내가 화날만 하지 않니? 아, 두 개 곱해서 빼는 거 그게 이게 암산이 안 돼가지고 한 자리 숫자고만, 네? 얼마? 3. 그럼 이거 암산하면 이건 얼마? 40. 이건 얼마? 110. 110. 더하기 110. 그다음 얘는 15. 15. 그럼 계산하면 얘는 커. 60. 160. 100. 60. 65 이렇게 돼요? 맞아? 네.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3 맞아요? 네. 돼요 이거 지금? 되나?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거든? 밑에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이거는 이번에는 이렇게 했거든? 돼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고르는 걸 아니면 뭐 어떻게 골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골라도 되고 이렇게 뭘 뭐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앞에 이걸 하는 걸 뭘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게 지금 원래 이게 계산되는 거 이거 절대값 계산되는 게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치환이거든요. 이게 이 치환해가지고 결국은 이 앞에 우리가 이거 할 때 있잖아요. 뭐 곱해주고 곱해가지고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요거 지금 하는 게. 왜냐면 이거 두 개 곱해서 빼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 이 없애거나 이거 x 없애거나 할 때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가지고 그죠? 이거 없앨 때 여기 2 곱하고 여기 3 곱해가지고 빼잖아요. 그게 이게 이 대각선 곱해서 빼는 게 다 그 과정이야. 여기에 지금 하는 게 얘가 노가 들어가 있는 게 그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빼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게 여기서는 이제 그것들의 껍데기만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숫자들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이 나온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가감법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얼마나 이 구조적으로 거기서 빼와가지고 예, 기계적으로 하는가 이온 거지. 이해가요? 조금만 살 이렇게 맞춰봐. 이게 그대로 들어간다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여기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렇게 하냐는 이거는 뭐냐면 X를 먼저 없앨 거니까 Y로 먼저 없앨 거니까 Z로 없앨 거니까 이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